내일장 미리 보기로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상승 탄력 좋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내일은 저희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올랐어요.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관련해서 다양한 섹터가 올랐지만 그중에서 중심은 역시나 또 차 전지가 아닌가. 네, 관련했을 때 내일장도 그렇고 이번 주에 좀 이벤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이번 주 목요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그쵸.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2차 전지 섹터의 주가가 턴 어라운드 했었던 만큼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2차 전지 섹터에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올해만 5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쵸.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2차 전지 섹터에 어떻게 연동이 될지 좀 주목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모든 종목군들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워낙 4개월째 움직였다 보니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일부 스포트라이트만 받은 종목군들만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그룹이 있고요. 그 외로는 뭐 TCC 스틸이라든지 EV 첨단 소재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에 한해서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이라든지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투자 주의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혹은 신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회사에서 한도 초과가 되었다는 건데 그만큼 신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매도에 대한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신용에 대한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2차 전지 섹터와 관련했을 때 이벤트가 남아있는 시점 특히 실적이라든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을 때 관련했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용 비율이 좀 더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의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벤트를 하나 더 보셔야 하는 게 철강 그 중국에 대한 이벤트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18일에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중국이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한 다음에 첫 성장률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자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평균적으로는 3.8%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더 잘 나오게 된다면 중국 관련 종목군들,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건설기계 섹터, 인프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경기 회복이라든지 내수 회복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섹터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게 기존에 1분기 같은 경우엔 철강이라든지 건설기계 섹터, 3월 양회 이전까지 중국의 관련주라고 하면 철강이나 건설기계 네. 섹터가 좀 시장을 주도를 했다면 4월부터는 소비재,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쪽에서 좀 주도를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경기 부양이라든지 내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엔터 섹터 혹은 네. 게임주 저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 섹터나 업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 시장에선 저희가 어떤 업종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철강 쪽을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부터 철강이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합쳐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철강에 속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철강이라기보다는 2차 전지 섹터에 그렇죠. 더 네. 알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쪽에서 철강에 대한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보시면 중국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 철강 섹터가 크게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게 물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조금 줄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택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1선이라든지 2선 3선까지도 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철강 조강 생산량을 조금 줄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하반기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철강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철강 섹터 지금 PER도 좀 낮은 편이기 또 하고요. 거기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이후에 가격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시점. 지금 철강 섹터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 섹터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내일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알려주시죠. 풍산을 가지고 왔어요. 풍산이요? 네. 비철금속이긴 한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리, 두 번째는 방산이라고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출 비중이 약 60%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 혹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방산입니다. 방산 쪽에 대한 부분이 크게 수출이 호조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네. 방산 관련했을 때는 오늘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20조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방산 섹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모든 방산주들이 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방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에 네. 탄력성이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산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구리를 하고 있는 풍산이라든지 혹은 방산 섹터도 하고 있고 우주항공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쪽에 좀 주가의 상승세라든지 수급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 쪽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 포탄이라든지 탄약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무래도 포탄이 이라든지 탄약 같은 경우 소모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모량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족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큰데 방산에 대한 부분은 내수보다 해외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네. 내수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마진을 남길 수가 없지만 해외 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마진율이 거의 15% 이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풍산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도 바로 주실까요, 그러면?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 정배열 그리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5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일선 네.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7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을 제시를 할 텐데 네. 지금 주봉사항을 보거나 했을 때 일봉상을 네. 봤을 때 매물대가 위에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9천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산까지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